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북한 국가보위부에서 10년 동안 반탄국정 운전기사를 지내고 오신 구대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끝에 말씀드렸지만은 구 선생님은 그 최근에 국가보위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그런 책을 쓰셔가지고 이 거품이라는 책인데 아마 이달 말부터 서점에서 판매가 될 예정이니까 일단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오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또 국가보위부장이 말로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북한의 국가보위부장이 역대적으로 아주 말로가 안 좋았어요. 김정은이 가장 충실한 사냥개처럼 살았지만 김씨 일가에 근데 말로가 한심했는데 일대 보위부장이 김병하였죠. 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근데 김병하가 73년도에 북한에서 국가보위부 출범했는데 김병하가 토사 구팽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네. 70년대 후계구도 때 엄청 많이 잡아주겠지 않습니까? 김병하 때는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입에 올리죠. 그때는 아마 국가 정치 보위부로 등극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행패를 했다고 사람들 속에 전해가 집니다. 정말 공포의 대명사였죠. 국가정치보위부 하게 되면. 그때가 아마 그 김일성이 공산주의자를 자처하다가 갑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하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 승낙이 안 되죠. 승인 안 되니까 이거 뭐 우리가 지금 사회주의냐고 막 불평을 했는데 아예 그때 아마 북한 역사에서 사람 제일 많이 잡아다 죽이고 그리고 수용소도 아마 몇십만 명 포화 상태 만든 게 김병하입니다. 근데 김병하가 나중에 권력이 너무 커지니까 또 이렇게 딱그 조사 들어가라 하니까 권총으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그리고 2대 보위부장인 이진수가 87년도에 황해도 갔다가 밤나무 가스 중독으로 죽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까? 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맞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진수 싸이가 저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해방당국에서 그 일가 지원으로 있다가 베이징 안전부대표로 나갔다 들어옵니다. 그 김창혁이라고. 그게 바로 이진수의 싸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였으면 그렇게 싸이가 잘 나갈 수 없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죠. 근데 뭐 그렇게 죽여가지고 공개 총살시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부장만 제거해버리고 가족 잘 돌봐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가스 중독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방에 가서 가스 중독으로 죽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3대 보위부장이 김영룡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김영룡이 자살하실 때 그때 보위부에 계셨죠? 네, 그때가 국가보위부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김춘산 국장하고 국가보위부 회의를 참가를 했죠. 그때 전원회의를 한 3일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아마 2일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국가보위부에서 전원회의 하게 되면 국가보위부 산하 국장, 정치국장들이 모두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당에 차들이 굉장히 꽉 차죠. 그래서 점심시간 되게 되면 다 식사를 하러 다 나오죠. 근데 우리 국장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홀로 그 넓은 마당에 혼자 서 있었죠. 12시가 지나도 나오질 않는데 왜 그때 나오질 않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썬팅을 지나게 한 SUV 차량 석대가 들어옵니다. 보이고 그리고 청소하네. 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차들입니다. 우리 국가보위부 차량으로는 저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더니 국가보위부 병원 구급차가 또 들어옵니다. 한저 20분 정도 있다 다시 차들이 나가더라 말인데 조금 있더니 국장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국가보위부가 뭐좀 술렁술렁했죠. 밥 먹고 나와서야 그때 알았습니다. 민영룡이가 응덕자살을 했다는 것을. 독을 먹고 예, 죽었다고. 응덕자살을 진행했죠. 그때 시기로 보게 되면 보위사령부가 정말 그 자기 권력 이상으로 막할 때죠. 어떤 말까지 돌아나면 보위사령부 안에 국가보위부가 소속이 돼야 된다는 정도로 말들이 돌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위사령부 하면 이제 우리말 하면 기무사 같은 존재고 그렇죠. 국가보위성은 우리 국정원 같은 존재인데 예.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 군부 그 보위사령부가
무슨 뭐 성군 정치 한 다음에 특세해가지고 국가보위부가 완전히 기가 납작 죽을 텐데.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뭐 비유해서 말하자면 동생이 형한테 이렇게 좀 자리를 바꾼다는 식으로 그런 말까지 덜 정도로 보위사령부가 특세를 했죠. 그러해가지고 그 김영령이가 음덕자살을 하면서 국가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열이 실시가 됩니다. 중앙당 조직부 강력한 검열 그룹화가 형성이 돼서 검열이 밖에 진행되죠. 그럼 이 사람 왜 약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그 크게 말 돌아간 거는 없습니다. 네, 어떤 뭐 위험을 느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가법의 부장이 음덕자살까지 국가법의 부장이 음덕자살까지 할 정도면 자기가 생각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걸 판단을 했다는 소리죠. 뭐가 하나 단단히 걸렸네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돌아간 말이 김영용이가 부부장들 회의할 때도 도대체 달라가 어떻게 생겨서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이 그렇게 좀 고지식하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나와보니까 달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 거죠. 아, 예, 뭐 북한 간부들 그럴 수 있죠. 뭐 달러가 어떻게 생긴 거야? 막 이런데 집에는 지금 달러가 꽉 차 있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비리가 걸렸네요. 보위사령부에. 아마 그리고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보위사령부는 보위부를 눌러놔야 되니까 보위부장을 아예 잡아서 작살내려고 하는데 아 내가 이제 진짜 죽을 타이밍이 왔구나. 딱 죽었는데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본인만 죽었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가장 북한에서 가장 그 없어져야 할 법이 연좌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북한에서 정말 그 정권에 그 대항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이 연좌제 때문에 감히 진행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악랄한 악법이죠.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그럼 수용소 끌고 가는 거죠? 그렇죠. 자살하면? 네. 어쨌든 잡혀서 끌려가도 끌려가고 자기가 죽어도 끌려가고 하니까 그냥 죽어 보위부장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렇죠. 그럼 보통 그 처나 뭐 시집간 딸 이런 거는 보통 안 다치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어떤 것을 기준점으로 잡는지 잘 모르겠지만 김정일이 지시하에서 이혼도 시킬 수도 있고 이혼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구나. 네. 예. 그러니까 돌아가는 말에 의하게 되면 김정일이 기분상에 따라서 모두 치우라 하게 되면 그 이혼이 진행되지 않고 그리고 좀 기분이 좀 올라서 대하게 되면 좀 적당히 해. 적당히 해라. 그러면 시집 온 남의 집 딸들은 돌려보내고. 아, 그게 뭐 그때 정해진 법도 없고 하긴 뭐 그 가족 끌고 가는 게 무슨 법으로 정해져 있겠습니까? 근데 그 김영룡까지는 국가 보위부장 됐죠. 네, 그 다음부터 부장 자리가 없었습니다. 없어지고 일부 부장이 부장 대행하고. 이 부부장으로 나갔죠.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부르기를 종합부부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동부부장이 종합부부장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보위부장 김정일이가 또 야 보위부 부장 권력 맡겨놓으니까 뭐 너무해 부장 자리 없애라 하니까 사실상 부장인데 종합부부장 이렇게 내려서 우동축 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아 우동축 부부장이 중앙당 조직부 이과 부과장을 하다가 내려온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기통에 없던 사람이? 네, 그렇죠. 중앙당 조직부에서 나와서 중앙기관 담당 국장을 하다가 부부장으로 발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중앙당 시절에 심장수술을 했더라 말이냐. 같이 좀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많이 샤워나도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보면 심장 보조장치를 달고 다니고. 그거 단 사람을 보부장 보냈다고요? 네. 일하지 말란 소리네. 그러면? 그럼 우동축이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우동축이 내가 나와서도 좀 이성거로 기억이 되는데 우동축이 처형이 안 됐습니다. 처형이 안 되고 자리를 물러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달고 참 오래 있었네. 그러니까 허수아비 우동축을 올려놓고 실거는 유경이 다 휘두르다가 죽은 거잖아요. 네, 기본 그렇게 성과를 냈죠. 그런데 중앙당 간부하다가 갑자기 국가보위부 조직 장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중앙당 조직부에서 국가보위부 국장으로나 이렇게 좀 많이 발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직접 임명을 하죠. 누구는 실력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김창석 정치국장도 그 한 명입니다.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국가보위부에서 속성교육을 받습니다. 뭐 한 달?
예. 이 정도, 버름 정도 이렇게 속성교육을 받고 그 본사업에 인입을 하는데 아무래도 실력이 딸리죠. 예. 실력이 부족을 하니까 이런 유경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탁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권력을, 예, 우동측 부부장에 있어서는 북한 사회를 보면서 다 이 지난 역사를 보면 권력을 자기가 가진 권력을 100% 쓴 사람들은 모두 제명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 권력을 쓰는 순간 자기 명을 단축하는 길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아마 우동측 부부장이 살아난 것도 이 권력이 한 50% 정도밖에 소진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권력을 다 쓰면 죽고, 네. 50%만 쓰면 살고. 아주 그것도 우리가 또 명심해야 될 또 삶의 지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북한이 그 평양에서 일어난 사건들 보면 많은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이사람 부원웅 부장의 사건, 문성 그 저 이 심하조 사건, 그리고 심하조 사건과 유경 이 실태를 보게 되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의 그 100%를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진을 할 때마다 김정일이 등을 두드렸죠. 힘을 줬죠. 일정하게 잘한다면 소문이 돌고 좀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마치 원회사처럼 칼을 달라버렸죠. 저는 김정일이 통치를 원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잘하게 됐다가 너무 잘하면 칼을 달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특히 90년대 후반에 심하존이 뭐 그 소련 아카데미 사건이 뭐 많았는데 수퍼폼은 보이사령부 내셔서 보이부를 두드려 부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보이부 내셔서 뭐 보안성 두드려 부시고 그것도 보이부 내셔서 이거 하고 이렇게 어느 권력을 막 하다가 좀 키워지면 다른 부서 내셔 죽이고. 네. 아무튼 그 수법은 지금도 김정은이 잘 이어받아서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말 하면 국정원장 1대가 자살하고 3대가 자살하고 참 그런데 그럼 그때 계실 때 또 자살한 사람 또 없나요? 막 죽은 사람이 끌려가서? 그러니까 제가 해반탄 국장 운전수로 가서 그 김춘상 국장을 처음으로 국장으로 같이 다녔습니다. 김춘상 국장이 이때 중앙당 검열 들어오면서 잡혀갑니다. 아, 그 자살하고 검열 들어왔는데? 네. 반탄 국장이 잡혀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혀가고 그 다음 날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보이사령부에 잡혀가서 뭐 버티지도 못하고 다 슬슬 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돌아가는 소문이 활동하는 러시아 간첩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냐면 러시아 안전대표로 들어갔다가 들어와서 그 우리 해반탄국 국장원으로 발단이 됐거든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를 상당한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다가도 여자들이 있으면 여자들이 그 예쁘면 예 예쁘면 태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뭐 일정한 자리 가서 국장에 내려놓습니다. 뭐 일을 보라든가 뭐 집에 가라든가 이렇게 하고 혼자 운전하고 다니죠. 그때는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저는 모르죠. 해반탐 국장 정도면 길 가다 여자 막 태울 수 있어요? 아, 보이부 증명서 보면서 야 타라 이러면 겁이 나서 다 타나요? 그러니까 보이부라는 네. 차를 보고는 보이부 차라고 그 표가 안 납니다. 네. 아, 무슨 차 뭐 몰았어요? 벤츠. 벤츠 얼마? 벤츠 230평 해마다 차를 바꿨거든요. 네, 바꾸는데 번호가 보이부 국가 보이부 번호를 다는 게 아니라 가번호를 답니다. 아. 일반 사람들이 보고 국가 보이부 차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지. 보는 뭐 성중한 기한 사람인가 하는 거지. 그럼 뭐 벤츠 정도면 우리말하면 거의 람보르기니가 옆에 딱 섰는데 북한에서 벤츠 진짜 사는 레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야 타 이러면 타나요? 그러니까 강압적은 아니고 작업해요? 바탕국장 가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퇴근을 잘 안 했습니다. 집에 집에 퇴근 안 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곤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국장 운전수를 하다 보니까 국장이 퇴근 안 하니까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전수 침실 딱 위에가 국장 방이었는데 이 바닥이 마루였습니다. 언젠가는 저보고 물어보다 말이냐 이 자기가 걸어다니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냐고 들립니다고요. 밤에 조용한 청사인데 국장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그때 왜 물어보는지 의도를 저는 몰랐죠. 아, 안 들린다고 해야지.
훗날 보니까 그 잡혀가고 사무실을 수색을 하니까 섹스 그 영화가 있었고 그 2층에 교환대 처녀들이 있었거든요. 5명 정도가 이 교환수를 데려다가 같이 섹스 영화를 보고 달러를 지어주면서 섹스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쁜 짓 했네. 네. 근데 그 아이러니하는 게 해외 반탐이면 그 해외 간첩 잡으러 하는 간첩 조직이 최고 수장인데. 그렇죠. 지가 간첩으로 몰려 죽었어요. 해외 간첩으로. 아 참 그 보위부장 자살하고 해부장 꼭 뭐 저 간첩이고 지금도 아마 지금 해외 반탐 부장도 아마 똑같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몰래 방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런 즐기는 놈이 국가보위 또 없겠습니까? 많겠죠 아마? 있겠죠. 예. 아무튼 이 북한 이 뭐 사회주의 하고 뭐 당 일꾼 북한 간부들은 아주 청렴하다 이렇게 떠드는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우리가 지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달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던 놈도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달러가 쌓여있는 거예요. 겉에는 아주 검소하게 다녔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은 주로 이렇게 꿰진 신발 신고 다니는데 거기는 뭐 어떻게 뭐 기어 있고 막 그러다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진 않죠. 그리고 간첩 잡으라는 반탄 부장은 또 여자들 불러다가 또 놀고 참 이렇게 이 그런 거 잡으라고 만든 부속 국가 보위성이 누구보다 썼고 반탄 국장이 차에서 내려서 벤츠에서 내려서 여자 꼬시고 참 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 국가 보위비 속내를 속사를 우리 구 선생님과 함께 좀 더 깊숙하게 엿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내용 책에 다 있습니까? 거품? 예, 일반적으로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더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구대명 선생님 모시고 국가보위부의 다른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